어떻게 된 거예요? 깜빡했어. 당신 요즘 이상민씨 같지가 않아요. 회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상민씨가요. 아, 누구 좀 만나 얘기 좀 하느라 그렇게 됐어. 누굴 만났는데요? 요즘 계속 실버타운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들 좀 만나고 있어. 병원 짓는 문제도 그렇고. 당신이 실버 사업에 정신이 나가 있는 동안 스키장의 작업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직원들 서비스 체크인 문제는 들었고 다른 문제는 뭐가 있지? 내일 한번 내려가 봐요. 끝났어. 아유, 힘드셨죠? 아유,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안전병이 안 되려면은. 할머니도. 예, 너 수험 보는 날짜 얘기 안 했니 너한테? 아, 무슨 수험이요? 저 대학 교수라는 노처녀 얘기 내가 안 했어? 아니요, 못 들었는데. 아, 할머니 이제 포기하세요. 저 이러다 정말 지옥 가겠어요. 여자들한테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러니까 못된 짓 그만하고 어서 가. 32살이라는데 교수래. 아주 똑똑하대. 너무 똑똑해서 시집을 못 갔대. 전 똑똑한 여자 싫어합니다. 일요일 점심시간으로 잡았어. 그럼 할머니 나가셔서 같이 점심 드시고 오세요. 아이고 시끄러 이 녀석아. 아니 조심하세요. 얘도 말도 안 들어 그냥. 저 여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기훈 씨 앞으로 꼭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해. 사람이 아주 쿨하면서도 성실한 게 진짜 성공할 거야. 나중에 연봉 억대 되면은 나한테 한 통 내. 아닙니다. 세 통 내겠습니다. 나영아. 네? 너 기훈 씨 꼭 잡아라.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알았지? 여보세요? 아가씨. 네, 세언니. 아가씨랑 기훈씨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지민이 친할아버지라는 분이 왔었다고요. 언니 뭐라고요? 와서 뭐라 그러는데요?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라고.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정말 기운 좋은 날이었는데. 에이, 정말 미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 그러시더라? 몰라. 세훈이 너로 짐이 데리고 나가시라고 해서 못 들었대, 아무것도. 아, 왜 그랬을까? 뭐? 방을 빼줘? 네. 왜 방을 빼줘? 선생님이 나영이 집에 찾아가셔서 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왜 너 때문이 아니야? 저 때문이죠. 자식이 너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그 백화점에서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있어서 이사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래도 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해 임마. 자식 내가 왜 이럴 때 정이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너 방세해놔가지고 무슨 경제적 도움이 있어 임마? 무슨 이득이 있었어 내가?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우리 집 같은 집이 어딨나 임마. 알아서 해봐. 괜찮아요. 저기, 뭐 좀 드세요? 이리 줘. 아니야, 손님 기다리잖아. 구경하고 계셔, 괜찮아, 이리 줘. 어, 됐다니까, 글쎄. 아이고, 고집도 참.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으니까. 중요한 건 이상민 씨예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지민이를 허적에 올리진 못해요. 이상민 씨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한. 그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그쪽에서 그런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내가 아버지다 그러기만 하면 마음대로 자기 자식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해서 다른 아버지의 아들로 잘 살고 있어도 생부가 인지신고를 내면 자동으로 성이 생부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도대체 그런 권리를 누가 준 거예요? 기가 막혀. 이상민 씨를 믿어봐요.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상민 씨 아버님이 지민이를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당신이 친할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지민이한테 할까봐. 지민이를 따로 만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번 일요일날 나 지민이 데리고 수영 가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요? 뭐 지민이만 가도 되고 같이 가면 더 좋고요. 내가 지민이 수영선수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죠? 33시 대전으로 이동. 벌써요? 자, 준비 좀 해서. 예. 저 이따 볼게요. 가요. 기다려. 예. 엄마! 영식이 오빠 왔어? 어서 와라.